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내가 공짜로 먹고 살았냐? 더러워라 간다, 가! 또 사라져, 줘! 그리고 이 드럼 잡아서 가져가, 가! 가져가지 말라고 가져간다! 여보! 박정만 씨, 이양순 씨는 지난 4월에 협의 이혼을 하셨군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었습니다. 쉽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결합을 원하신다면 재혼을 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No. 전 꿈에라도 그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부인께서 재혼을 원하지 않으셔서 박정만 씨가 저 이혼 취소 청구 소송을 하신 겁니까? 네, 저 제가 알아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이혼이 허위사실에 속아서 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Yes. 네, 허위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인 거죠. 어쨌든 허위사실. 네, 그게 맞습니다. 아, 얼른 못 나가? 배달 가란 지가 언젠데 여태 그러고 있는 거야? 어이구, 지겨워. 해가 중천에 떴어요. 가게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더니 또 그 짓이야. 방금 그것만 긁고 있으면 거기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얼른 갔다 와. 아이, 꽝이네. 어딘데? 건우 길다방이야. 에이 화상아. 아! 자, 이걸로 좀 문지르고. 세상에 무슨 여자 이렇게 독해? 아우, 아무튼 살 것 같다. 난 역시 박 사장님네 통닭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근데 말이야, 여기다 고춧가루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춧가루? 응, 다음에 올 때 내가 가져올게. 양념. 매상이 점점 더 떨어질 텐데. 왜? 날 더운데 누가 튀김닭을 먹으려고 그래? 생맥주랑 같이 하면 모를까? 아니, 그럼 생맥주 하지 그래. 그게 닭보다 더 쏠쏠하지 않겠어? 우리 no. 수진이한테 술가게 집 딸이란 소리 듣게 하고 싶지도 않고. 수진아! 어, 오빠! 많이 기다렸지? 아, 오빠 달려! 오케이, 맞잡아. 어, 벌써 가시게요? 응. 오케이. 어? 조건이네. 근데 그때 말았어요? 그냥 사두는 거지 뭐. 비바람 부딪히며 사... 어? 아, 이렇게 봐. 아, 이렇게 봐. 안 돼. 뭐라고? 돈 빌려서 주식을 했단 말이야? 돈을 빌려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번전 생각이 나서. 그 돈을 못 갚으면 금방 사채 업체들이 들이닥칠 텐데 당신이 이 가게라도 지키려면 우리가 이혼하는 수밖에 없대. 이혼?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그냥 빚쟁이들 눈을 속이는 거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자란 짓을 했다고 이 자식 말아! 아니죠. 뭐 이혼을 해! 아유, 정말. 아이, 그러니까 좋게 말로 할 때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디서 숨 날건들 같은 것들이 남의 가게 와서 행패, 행패는? 당장 안 나가? 아, 이 아줌마 이거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어? 오케이. 어? 어? 한 10년 감수했어요 그냥. 아,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네. 위장 이혼인가 뭔가 하면은 진짜로 괜찮은 거야? 응. 당신도 좀 피해 있는 게 좋겠어. 그 깡패들이 언제 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야지. 민법 834조에 의하여 협의 이혼했습니다. 집에 연락 자주 해. 알았어. 한번 돌아보지도 않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위장 이혼을 하신 겁니까? 네, 진짜로 이혼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빚졌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그놈의 돈 벼락 때문이었었습니다. 20년을 이 여자한테 구박만 받으면 살았지. 하지만 이젠 처지가 달라졌다 이거야. 에이? 아이고. 아!
아씨. 잠자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씨. 박 사장님! 어? 찾았어요, 돈? 어. 어디 봐.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게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박 사장님 같은 문마담. 나도 예전부터 문마담을 싫어요. 문마담이라는 말. 제 이름은 테리예요. 테리. 테리.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배달이 안 되거든요. 아유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전화 주세요. 예. 내 이 화상은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라. 해리, 뭐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잠시 넋이 나갔던 겁니다. 한전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 생기니까 그만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아, 너무 좋아, 눈 좀 봐. 자기야, 우리 멋진 차를 내뽑는 거야, 빨간색으로. 나 운전 못합니다. 아니, 운전 못하면 어때? 내가 하는데. 아우, 이 돈 냄새. 아우, 나 이 돈 냄새가 너무 좋아. 예. 이게 뭐야? 아까 붙였어. 좋아? 나 좋은데? 빨간이 섹시하고 나하고 잘 어울리잖아. 안 그래? 그래. 이쁘지? 어, 아 좋아. 사. 사? 얼마야? 출발한다. 여보. 이제 생맥주도 시작한 거야? 술 양산은 싫다더니. 지금 저지에 싫고 좋은 거 가릴 수 있어? 빚 갚으려면 어떻게든 벌어야지. 있는 데는 어때? 여관이라면서 잠은 잘만 해? 아이 그럼 잘만 하지. 아 사람 잘하고 있는 덴데. 손이 왜 그래? 기름이 차서 그래.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 아저씨! 너 순이 찝쩍거리지 말라 그랬지? 네가 임마 순이 데리면 나이트클럽에. 아저씨가 보셨어요? 본 게 아니고 혹시 말이야 임마 혹시. 너 하여튼 그랬다가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 너. 아 덥다. 냉장고에 시원한 콜라 있나 모르겠네. 아유 더워라. 이게 뭐야? 당신 입으라고 그냥 하나 샀어.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아이고 언제 전들어. 그냥 싸구려야. 근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아 이제 가야지. 이 양반이 진짜 웬일이래? 집 떠나보니 마누라 귀한 건 아는 건가? 바로 요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놀이시설을 갖춘 최대의 관광지로 변모를 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통닭 사러 왔어요? 아이 그럼 통닭집에 아줌마 보러 왔겠어요? 사장님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나 보죠? 아! 고춧가루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자, 이게 뭐야? 아직도 전처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전처 만나서 옷도 사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자녀 안 가면 마누라가 의심할 거 아니야. 가끔은 들러봐야지. 근데 왜 옷은 사다줘? 그것도 내 옷이랑 똑같은 거를. 아니 그 촌시런 여자 이 옷을 떡하니 입고 있는데 그 화장하며 머리하며 세상에 여자가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도 처녀 때는 예뻤어. 뭐야? 물론 해리만은 못하지만. 마누라한테 돌아가고 싶어? 그 돈 다 뺏기고 싶냐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곧 여기 뜰 거야. 자 이쪽으로 특급 호텔이 지어질 겁니다. 이 땅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에 땅값 오르잖아요. 우리가 꽉 잡아야 돼. 그럼요. 뭘 좀 아시네. 제가 경제 감각이 좀 있습니다. 자 가시죠. 발버. 아, 밥 썼다고. 아, 발버. 그 고드라이 못 누비야. 됐어, 이제 그만 일어나요. 아유, 일어나도 돼요. 더 이상 안 쫓아와요. 아, 무슨 옆에 내가 그렇게 끈질겨? 문마다 없네 다방에. 배달간 적 있지? 혼자 사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왜요? 너 치킨에 고춧가루 찍어 먹는 사람 본 적 있니? 예. 아저씨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우 좋아, 나 행복해 죽겠어. 아, 자기야 저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농사 짓잖아. 바보. 농사는 왜 져? 곧 공사 시작하면 추수도 못 할 텐데. 너, 응? 아니 땅이 팔렸다니. 망했어. 무슨 소리야? 이건 산재 때 내려오는 우리 땅인데. 아유 장사도 안 다 죽겠는데 입만 하나도 늘었으니. 아유 팔자 사나운 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더니. 아유 정말. 어머 김 사장님. 어머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제가 매일 안마 해드릴게요. 아, 자주 네? 오고 말고. 지금 못하는 거야? 왜 남의 옷에 손을 대? 왜 이게 네 거야? 내가 사줬으니까 내 거지? 뭐? 그럼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떡하고? 이리 당장 내! 미쳤어! 야! 내가 뭐 공짜로 먹고 살았냐? 들어서 가, 나가! 그래, 누가 잡을 줄 알고? 아니, 내 눈앞에서 얼른 사라져. 그러니 들어가 와서 가져갈 거야! 가져가지 말래도 가져간다! 야, 이 사람! 아니, 전 그때 그 여자하고 막 헤어지려던 참이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부인께 뭐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네, 저 모든 게 해결됐다고 빚도 다 갚고 그럴 생각이었죠. 아, 그러면 저 깨끗하게 저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부인을 속이고 이혼까지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딴 마음 갖지 않고 부인하고 같이 그 돈을 관리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지금도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이 남자하고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 이혼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 남자하고 다시 이혼할 겁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요. 용아, 미천족동 배달이다. 예, 사장님. 어? 아저씨! 비켜, 내가 갈게. 아이, 왜 이러세요? 아, 내가 간다고, 임마. 사장님이나 도와드려. 아니, 사장님! 아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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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도 모르잖아요! 아이,